안녕하세요. 림빠에게 물어봐. 림빠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예쁜 무료 패턴 자켓이 있어요. 잠깐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옷은 오버핏 자켓이고 지금 사진하고 좀 틀려요. 왼쪽 카라, 숄 칼라를 오른쪽이랑 똑같이 했고 소매 견장들은 뺐어요. 자, 전체적으로 오버핏이고 커팅해서 입으실 수 있는 원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 패턴 가지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림빠에게 물어봐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지핏이 너무 예쁜데 이 바지를 똑같이 카피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너무 핏도 좋고 나한테 잘 맞는데 똑같은 패턴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지가 특히 그래요. 바지가 이 핏 너무 예쁜데 이거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있죠. 자, 그럴 때 그러면 그 바지를 똑같이 카피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이 얘기 같아요. 바지 카피하는 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쉽고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바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원하는 바지, 너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핏의 바지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자, 얘를 쉽게 카피 해볼게요. 자,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집에 이렇게 두꺼운 원단들이 하나 정도 있거나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이불 같은 경우는 또 상관없어요. 이렇게 좀 두꺼운 원단, 좀 두껍고 푹신푹신한 원단이면 더 좋아요. 자, 얘를 지금 내가 바닥,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재단 다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바닥에다 펼쳐놓을 확률이 크잖아요. 자, 그럼 바닥에다가 펼쳐놔 볼게요. 이렇게 평평하게끔 이렇게 딱 놨어요. 그 다음에 패턴지, 모조지 패턴지를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원단을 밑에 깔고 모조지를 한 장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바지를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늘이에요. 바늘. 앞판을 가지고 이렇게 자, 요 끝부분 있죠. 요게 이렇게 평행한 끝부분에다 딱 맞춰주시는 거야. 끝부분에 딱 맞춰주시고 옆 라인도 끝부분에 맞춰서 옆 라인 딱 옆 라인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고정할게요. 끝부분에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평평하게끔 자, 앞판 이렇게 쭉 옆선 옆에 부분에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쭉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늘을 준비해 주신 바늘 가지고 콕콕콕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콕콕콕 자, 끝부분 자, 여기 부분은 평행하게 잘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평행하게끔 맞고 콕콕 한 2-3cm 간격 2-3cm 간격으로 콕콕콕콕 눌러주세요. 끝부분이 딱 맞아야지 돼요. 콕콕콕콕 자, 꼭 누르다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끝부분에다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끝부분에다가 박음선 있죠? 옆 라인선에다가 콕콕콕콕콕 자, 옆선 다 했죠? 주머니 위치도 표시하시고 싶으면은 끝부분 빠밤 자, 끝부분은 빠바바밤 콕콕콕콕 많이 해놓으세요. 그럼 어딘지 아니까 여기도 콕콕콕콕 하고 자, 그 다음에 허리선 이렇게 벨트에서 허리선을 제일 중요한 게 잘 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구김 가지 않도록 펴주는 게 중요해요. 딱 지퍼도 다 지퍼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지퍼 열어서 평평하게 놓고 허리 위치 콩콩콩콩 자, 이렇게 콩콩콩 앞중심 지퍼 달리는 부분도 콩콩콩 자, 이렇게 콩콩콩 여기 돌아가는 부분 있죠? 돌아가는 부분도 끝에 콩콩콩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1cm 간격으로 콩콩콩 그 다음에 옆선 들어가는데도 콩콩콩 자, 직선 넓은 부분은 넓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카피가 끝. 와우, 겁나 쉽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손을 다듬어야 되니까 빼볼게요. 자, 뺐더니 뭔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잘 보이는 선으로, 여기 부분은 직선 부분이니까 직선으로 연결. 직선 부분, 여기도 직선 부분 연결.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 부분 곡선 부분이니까 곡선으로 연결. 이렇게. 자, 여기 부분도 곡선 부분이에요. 여기도 곡선으로 연결.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결. 자, 여기 부분 끝까지 연결. 그 다음에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곡으로 해서 콩콩콩 연결. 여기 부분 직선으로 얘랑 얘랑 연결.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돌아가는데 곡선 연결. 와우! 어때요? 바지가 금방 카피를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카피를 했어요. 여기 부분 주머니 콩콩콩 찍은 데 여기 있네요. 여기가 있고 여기서 주머니도 이렇게 표시.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와.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바지 모양이 예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접어주세요. 여기 끝과 여기 끝, 여기 끝,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중심선. 중심선을 하나 체크를 할게요.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연장해서 체크. 자, 이렇게 하면 예쁘게 이제 앞판은 됐어요. 자, 뒷판이 조금 어려운데 뒷판도 한번 카피해 볼게요. 자, 뒷판도 앞판과 마찬가지로 옆에 부분에다가 이 직선 부분에다 맞춰주시고 놓는데 뒷판은 이렇게 보시면 옆선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모르세요. 자, 옆선을 이렇게 맞춰서 한쪽으로 모르세요. 이렇게 자, 중간 정도에다 놓고 자, 한쪽으로 몰고 얘 또한 고정. 자, 옆선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셔야 돼요. 옆선에 이렇게 옆선에 딱 맞추신 다음에 자, 얘 또한 잘 놓이게끔 쭉 놓이게끔 옆선에 맞춰서 이렇게 다 보내세요. 옆선에 맞춰서 쭉. 자, 이렇게 옆선에 딱 맞춰서 쭉. 자, 이렇게 잘 펴졌어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뒷판도 콩콩콩 갈게요. 자, 옆선 콩콩콩콩콩. 자, 일단은 먼저 다 콩콩콩을 하세요. 위에 허리 부분도 콩콩콩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뒷중심 여기도 콩콩콩. 자, 펴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펴야 돼요. 잘 펴줘야 돼요. 잘 구겨지는 데 없이 잘 펴주신 다음에 콩콩콩.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여기 부분 볼게요. 자, 우리가 옆에 콩콩콩 해서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제껴보세요. 제껴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접었던 데 있죠. 접었던 데서부터 해서 얼마나 한 2cm 정도가 지금 나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2cm가 나갔어. 여기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쭉 와서 보세요. 여기도 2cm 나가서 체크. 쭉 얘 쭉 펴서 보세요. 여기도 봤더니 얘는 3cm, 여기는 3cm 체크. 쭉 와서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부분 저 핀으로 이거 지금 바늘 이렇게 고정하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자, 고정을 하시고, 여기 끝부분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끝부분에다 체크를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끝부분, 지금 접어져 있는 상태의 끝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끼세요. 자, 제끼면은 지금 우리 밑에까지가 여기에요. 여기를 딱 체크를 하세요. 그랬더니 6cm. 자, 다시 와서 여기 부분 평평하게 놓고, 여기서부터 6cm 체크. 6cm가 체크. 자, 또 여기 부분도 하나 여기 더 체크해 볼게요. 여기 부분도 여기서부터 제꼈더니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얘는 5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놓고 여기도 5cm 체크. 이렇게. 자, 이렇게 체크. 얘랑 이렇게 연결돼서 얘도 여기도 콩콩. 여기도 콩.
콩, 콩. 자,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잘 펴주신 다음에 계속 콩콩콩콩 옆에 콩콩콩콩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놨어요. 다시 이제 제낄게요. 이렇게 뺄게요. 자, 뺀 다음 다시 한번 우리 선 연결해 볼게요. 여기 부분 직선. 자, 여기 부분 다시 직선. 여기 부분 곡선. 자, 하다 보면 0.23mm는 좀 예쁜 곡으로 하다 보면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을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끝과 끝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여기 부분에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무시하셔도 돼요. 0.2, 0.3mm 정도는 무시하고 여기 부분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거. 막 선을 막 얘랑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여기 막 이렇게 끊어서 연결하시면 안 되고 쭉쭉 하고 쭉쭉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뒷중심 여기서부터 쭉 연결을 하고 콩콩콩 찍은데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자, 뒷부분에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다트가 있죠. 다트가 아마 다트가 한 1.5 한 3cm 정도가 다트가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1.5 나가주시고 이 중심에서 1.5 나가서 다시 카피 1.5 완성해서 1.5 나가서 다시 나간 다음에 이 선 점들과 얘랑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1.5 나가고 1.5 나간 다음에 다트를 우리가 이 선이랑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에 다트가 하나가 있고요. 옆에 부분에도 중심에서부터 8cm 그러면은 여기도 9cm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다트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전 다트가 1.5를 이렇게 해서 다트를 그려주시는데 다트 길이를 여기를 봤더니 6cm에다가 다트 표시, 끝부분 표시, 6cm 끝부분 표시, 그 다음에 1.5 다트.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있던 다트량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남는 건 허리만 남겠죠. 웨이슬 포켓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포켓 길이 됐던 12cm.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부분 떨어지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4cm에서 떨어지니까 4cm서부터 여기서부터 12cm 주머니 위치 표시. 주머니 넓이는 1cm.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맞춰볼게요. 옆선이랑.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옆선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옆에 부분 하나, 두 개 맞는데 하나 체크. 자, 여기 직선까지 오는 데서부터 하나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봤더니 와우,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뒷판이 1.5cm 짧아요. 정확하게 패턴이 맞은 거예요. 뒷판이 짧아서 여기를 땡기면서 박아주는 거죠. 그래야지 안쪽에 남는 여유분이 없이 잘 맞는 옷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이 짧게 딱 맞게끔 딱 돼 있어요. 자, 옆선도 우리가 맞는지 한번 체크. 자, 옆선도 이 정도 직선까지 이렇게 오는 데 부분에다 하나 낫지 부분. 긴 기장을 박을 때는 낫지 부분이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긴 기장인 옷일 때는 원피스가 됐던 바지가 됐던 낫지 부분이 하나씩 있어야 돼. 앞판이랑 뒷판이랑 맞는 부분에 낫지를 놓고 표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췄더니 앞판이 조금 길어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가서 여기를 조금 수정. 뒷판도 완벽하게 카피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콩콩콩. 자, 콩콩콩으로 하면 모든 옷을 다 쉽게 카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내가 좋아하는 핏을 카피해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